여전히 상상 뇌물이라는 이거 되게 힘들었어. 적 없다. 이 내역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내역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독일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있기 이전 2015년 6월 4일 삼성은 독일에 167,500유로를 보냅니다. 삼성이 7월 합병 이전에 이미 정유라 승마 지원을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가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로비를 했다는 충분한 의심입니다. 최순실 씨 왈, 이 계약이 누구 덕분에 생긴 건데 선수를 선발한다고 골값을 떠냐, 선수 선발을 막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한테는 성마 요망주를 육성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22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놓고 정유라 이름이 누구도 지원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독일에다가 승마장을 차리고 독일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정정주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없었던 게 확실한가요? 이재용 부회장 지시가 없었나요?